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또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 불만 있으신 분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불만이 있으셔도 어쩌겠어요. 이 방송을 대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 이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뭐 어쨌거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오늘 날씨 뒤따 추워요. 뒤따 추워요. 제가 저번에도 아마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건 자연의 섭리예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맘때 이렇게 날씨가 추워야지 무슨 뭐 여름같이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니면 오히려 그게 기상이변이고 그게 더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춥다는 소리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못 막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부 활동 안 할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질 겁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 뉴스에서 보고 계시죠? 예, 그 1차 코로나 했을 때 전성기를 벌써 예, 이제 추위에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추위에 초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차 때 코로나 전성기를 지금 넘어설라고 폼을 잡고 있죠, 벌써. 아마 상당히 힘들어질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요번에 어떻게 넘기느냐가 아마 저게 될 텐데요. 중요한 승부의 관건이 될 텐데. 글쎄요, 1차 때 같이 그냥 잘 넘어가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 하여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무조건 2차, 요번 3차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2차로 봐요. 왜냐하면 8월 그때는 뭐 모임, 광복절 그 집회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그냥 삭각자 번졌고 날씨로 인한 진짜의 2차는 전 이걸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부터 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1차 때 같이 무조건 언택트만을 찾으면서 시장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 차원이 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잘 생각하는 시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여러분들 전화를 생방송으로 받고 있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화 계속 주시고요. 아, 뭐 이반장한 거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 아, 전화 주세요.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온누리 상품권도 드리고 있어요.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드리고 있죠. 전화해서 0876님하고 6164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문자에서 6052님 되셨네요. 집으로 오늘의 상품권 배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은 저도 뭐 역시 추운 만큼 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후끈 또 열을 올려야지 저도 추위를 좀 쫓아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솔직히 저희 방송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희 방송에 전화하셔도 별 도움받을 게 없어요. 왜? 저는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차트를 보거나 막 이렇게 해서 어떤 흐름을 타고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투자로 이렇게 어떤 회사에 대해나 어떤 산업에 대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 나 너무 그쪽을 몰라. 아니, 모르면 어때요? 배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런 분들이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추운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티나요? 그래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서울에 사는 김진구라고 합니다. 진구님? 네네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젊으신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40대 중반입니다.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거 반칙인데 40대 중반이면 40대 중반의 목소리가 나와야지 이거 어떻게 20대의 목소리가 나와? 이건 반칙인데? 이건 반칙일세. 난 반대야. 감사합니다. 진구님 주식 얼마나 하셨어요? 네. 한 지난 3, 4년 됐는데 막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아직 초보입니다. 네. 에이, 3, 4년 아니 얘기의 포스가 초보 같지는 않아. 느낌이. 아, 초보예요? 배우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직업이 또 딴 거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네요. 이게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게.
틈틈이 공부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주식을 보니까 진근님이 이렇게 연세도 그래도 좀 아직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전반전 아직 다 안 뛰신 거야. 그래요. 진근님은 주식을 보통 자기가 투자로 하세요? 매매로 하세요? 전에 처음에는 이제 매매 이런 쪽으로 했다. 지금은 이제 투자 개념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요? 투자와 매매의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글쎄, 투자는 좀 먼 걸 내다보고 하는 거하고 매매는 단순한 그냥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 근데 아이 좀 비슷한데 조금 약간 어설픈 답이기도 해. 근데 이게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진구님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걸 좀 공부시켜드릴게요. 주식을 하는 거는 그래요. 투자나 매매나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방송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식을 투자해요라고 말하는 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거 꼭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이제 수능 봐요. 그죠? 요번 주 목요일날 이제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 친구들이. 그죠?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영어 성적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수능 때. 그죠? 그리고 또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이유가 수능에서 점수 잘 나오기 위한 거야. 근데 영어 공부하면서 저는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아니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영어 수학 맞는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는 영어 공부를 저는 하고 있어요라고 말을 해야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수학 공부를 해요. 그렇죠. 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와 매매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주식을 하는 건 같은데요. 나는 주식 매매를 합니다. 그럼 매매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근데 주식 투자를 매매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전 이런 분들을 요즘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죄송한데 그분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요. 투자하고 매매가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나면 주식을 매매하고 계신데 왜 주식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시지?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왜냐? 여러분들이 투자와 매매라는 것 자체를 전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투자하고 매매, 제가 우리 그 진구님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부분 개인들은 지금 다 방송이고 주식 매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식 매매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매매는요, 저평가, 고평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 저평가, 고평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평가돼 있어도 매매는 해도 돼요. 왜? 매매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 당시 시장의 분위기, 수급, 그리고 뭐 며칠 선을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짧게 짧게 먹고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게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로 해서 길게 가지고 간다는 거 그건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그건 미친 소리예요. 매매로 길게 가지고 가는 건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매매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매매는 저평가라든지 고평가, 주식 고평가 저평가,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보면 주식 고평가 저평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전혀. 매매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흐름이나 어떤 수급 이런 걸 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고평가돼 있어. 그래도 사도 돼요. 무조건. 왜? 좀 더 가면 그거 먹으면 돼요. 그게 매매야. 그래서 매매는 고평가 저평가를 전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주식의 펀더멘탈을 공부하는데 매매하시는 분들 전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주식의 펀더멘탈을 왜 공부하세요? 매매하는데. 매매는요, 그 종목이 좋다, 나쁘다도 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왜? 매매는 짧은 흐름이에요. 어떤 그런 흐름이나 추세를 이런 걸 타고 먹는 게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이러다가 물리잖아요. 물리면 그 다음부터 뭘로 바뀌는지 아시죠? 저는 투자를 합니다라고 바뀌어요. 왜? 주식을 전 오래 들고 가니까요. 아니, 누가 오래 들고 가는 게 투자래요. 물려서 할 거 없는 게 그게 투자입니까? 그건 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매매를 할 거다 투자를 할 거다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뭐냐? 투자는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의 가장 우리가 책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고평가가 되면은 파는 게 투자라고 책에도 나와 있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구님?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주식은 저평가, 투자는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고평가되는, 고평가가 되면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있다고 칠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A라는 주식이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진구님? 혹시라도. 진구님 뭐 3, 4년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주식에, 이 주식 A라는 주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저평가, 고평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가격으로 일단 제일. 그러니까 가격으로 걔가 안 좋은 회사야. 네. 그런데 빠져 있어. 그럼 그게 저평가일까요? 저평가라는 거는 좋은 회사가 그, 빠졌을 그렇죠. 때 저평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예, 네. 좋은 회사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조은이라는 게 들어가요. 조은, 그쵸, 좋은 회사가 빠져 있을 때를 우린 저평가라 그래요. 그런데 조은인지 안 좋은지를 몰라요. 대전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주식 주가가 빠져 있다고 저평가라는 말을 하죠? 우린 못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뭐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저평가라는 건 좋은 주식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려면 이 회사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업황이나 뭐 예를 들어서 경제를 볼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상담할 때 깜짝 놀래요. 주식에 대해서 이 회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이거는 모순 중에도 이런 모순은 없는 거야. 좋은 주식에 대해서 알고 그 주식이 쌀 때를 우린 저평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다 하나도 안 지키는데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닌가요? 제가 틀렸나요, 제 말이?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 주식하는 신문은요, 저평가 때 주식을 사서 고평가 때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투자하는, 만약에 버블이 끼고 뭐가 있다, 그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구간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왜? 고평가 구간에서 버블이라는 건 고평가거든요. 고평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 흐름이나 수급을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대신 빨리 빠지면, 좀만 빠지면 빨리 빠져나와야지 많이 물려가지고 난 이제 주식 투자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 나는 주식 매매자냐, 주식 투자자냐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뭐 흐름 타고 수익 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들 공수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우리 요번에 코리아 시리즈로 야구 끝났죠. 자기가 3아웃 되면 그 다음 수비 들어가야 되듯이 공수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바뀝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지금은 공격할 때 마냥 좋죠. 근데 다음엔 수비할 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야구가 계속 공격이 되진 않아요. 공수는 항상 바뀝니다. 제가 이걸 빗대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요! 일단 종목 한번 받아볼게요, 진근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매수가 얼마요? 51,800원에 20%. 네. 서울 반도체. 네. 18,800원에 20%. 네. VTGMP. 예. 8,620원에 15%입니다. 네. 종목을, 예, 좀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는데 두 개가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예, 하나가, 예, 비중이 좀 적네요. 근데 이 중에 조금 거시기한 종목이 있어요. 제가,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애가 하나가 있긴 있어. 딱. 왜냐면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스스로도. 일진다이아가 제일 흐름이 지금, 그죠? 예. 다른 애들은 오히려 평범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일진다이아가 조금 거시기 해요. 근데 요 매수가인데, 제가 일진다이아 솔직히 왜 산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왜, 이거 일진다이아를 왜 이렇게 사셨어요? 이유는? 그때 이제 그린뉴딜, 할 때 한 3개월 전에 그때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이슈 올라왔을 때 네. 저도 이제 하나 이제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는 도중에 이렇게 눈에도 들어오고 그래도 옆에도 같이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좋다 해서 일단 담아 보긴 했는데 근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린뉴딜인데 이거 일진다이아가 그린뉴딜이에요? 아니잖아. 이 수소 거기에 들어가서 일진다이아가 수소 만들어내나? 수소 탱크 만드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껴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껴 있어서 정확히는 일진다이아가 수소를 하진 않아요. 이 회사는요 그냥 일진다이아 말 그대로 이름에 나와 있잖아. 일진다이아 이 회사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 수소하고 싶은 상관 없어요. 이 회사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예요. 고급형 다이아몬드 있죠? 예. 또 이러면 또 이거 사치품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공업용의 다이아몬드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업용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예요. 일진 다이아는 일진 그룹에서.
근데 수소차하고 뭔 상관이 있어? 수소탱크를 만드는 거로 제가 주로 그걸로 만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런가? 죄송합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 회사의 네네. 자회사가 만든 거예요. 일진 복합 소재라는 이 회사의 자회사 때문에 그래요. 수소차 연료 탱크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일진 다이아가 만들어요. 일진 다이아는 안 만들어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라는 게 가장 투자를 하려면 가장 기본부터 들어가서 기본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일진 다이아는 다이아몬드 만들어요. 수소차 안 만들어요.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인 일진 복합 소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주봉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 보면 일진 다이아가 2017년부터 갑자기 주가가 한번 잠자던 애가 올라왔어요. 이게 주봉을 보면 그죠? 이게 혹시 왜 올라온지 아세요? 왜 이때 보면 다 보면 가끔씩 2017년부터 주가가 한번씩 움찔움찔해. 왜 이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바로 일진 복합 소재 때문에 그래요. 일진 복합 소재는 뭘 만든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공부하신 대로 스스로. 수소차 연료 탱크 만드죠. 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는 2017년부터 수소차 한다고 주가가 갑자기 몇 년 동안 잠자던 애가 그때부터 주가가 움찔움찔했어요. 그때부터 와 이제 뭐 미국에도 뭐 납품한다 그러고 저 이거 분명히 이거 그때 기억하는데 그래서 와 이제 그 수소차가 어떻게 될 것 같이들 얘기했어요. 2017년부터. 근데 2020년 지금 2017년부터 그랬는데 2020년에 지금 수소차가 깔렸어요? 아니죠 아직. 이거 참 재밌지 않나요 지금? 이때도 수소차로 뭐 이제 한 친환경 차고 해가지고요 주가가 막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막 수소차가 앞으로 뭔가 될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들 얘기했어요. 못 믿으시면 여러분 지금 검색들 해보세요. 예. 네. 그러면 이때 막 일진 다이아 일진 복합 소재 해가지고 그 재료가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때부터 해서 수소차가 엄청 막 될 것 같이 폼을 잡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일단 현재까지 수소차가 뭐 된 거 있어요 그렇게? 막 수소차 막 우리 여기 충전소 되게 많아요? 없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모든 게 한다 그러면 주가는 일단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뭐 정부에서 뭘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몇 년 뒤에 그게 얼마나 됐냐를 진행한 거를 체크해보면 뭐 어떤 시민단체에서 그때 했던 거 보니까 몇 프로요? 뭐 진짜 뭐 10%인가? 20% 그것도 안 됐나? 뭐 그렇게 나왔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다 매번 정권에서 아니면 뭐가 어디서 뭐 한다 몇 년 뒤에 뭘 할 거다 했는데 그대로 된 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 붐을 타요. 그리고 주가도 막 움직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소차 그거는요. 2017년도에도 그때 이 일진 다이아는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잠자던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다가 2019년도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또 빠지다가 요번에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게 대충? 네네. 물론 저는 수소차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소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소차 이 수소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뭐 글로벌적인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좋은 위치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 시간에서 얘기했는데 현대차가 수소차를 제일 먼저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수소차는 수소차를 만든다 그래서 그 수소 산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수소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수소 자체도요,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생수소라고 있고요, 계질수소라고 있고요, 그리고 수전의 수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수전의 수소예요. 수전의 수소는요, 근데 지금 이 수소 중에서 제일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예요. 약간 시작했죠. 실은 부생수소나 이 계질수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소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이 수소를 얻기 위해서 이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단지 같은 거 할 때 막 석유화학단지 막 연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셨죠? 뭐 울산이나 이런 데가 보면 그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런 산업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부스러기로 수소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부생수소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건 쉽게 말하면 그건 자연을 그 석유화학이 자연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쨌거나 자연 파괴 쪽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생수소라는 거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개질수소라는 것도 LNG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LNG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걸 막 고압 이런 거에서 수증기로 해가지고 막 뽑는 그런 건데요. 그런 것도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써서 오히려 에너지를 써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은 이 앞에 두 가지가 지금 거의 다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수소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는 뭐냐면 수전의 수소라는 거예요. 이 물이 수소하고 만나서 그 다음에 막 이걸 떨어뜨린다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단계예요. 거의 말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현대차만 만드니까 자꾸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수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우리는 현대차가 그걸 만들고 나서 그 다음 그걸 발전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수소차도 워낙은 우리나라가 만든 건 현대차였는데 수소차를 제일 많이 팔고 뭐 해가지고 수소차 시장을 그래도 뭐 작지만 석권하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의 도요타예요. 왜냐?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수소를 쉬고 있는 동안 막 발전을 시켰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뭐 수소가 수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수소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있어서는 저희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수소 선진국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매스컴에서 말하는 거면 우리나라가 뭐 현대차가 수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막 수소 우리나라가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직도 예, 수소에 있어서 리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드 국가 아닙니다. 지금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다른 나라들 지금 더 많이 앞서 있어요. 중국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수소.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 수소가 분위기로만 올라왔지 현재 막 되는 게 뭐 몇 년 뒤에 뭘 정부가 할 겁니다, 할 겁니다만 했지 지금 수소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선생님?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로 타서 올렸는데 글쎄 나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한 거예요. 정부에서 몇 년 뒤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했는데 각 정권이 해서 그걸 그대로 해서 몇 년 뒤에 체크를 해보니까 지켜진 게 상당히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진짜로. 근데 혹시라도 이게 너무 분위기만 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가져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일진다이아의 이 주봉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일진다이아는 실은 일진 복합 소재라는 애 때문에 자꾸 주가가 한 번씩 올라왔어요. 왜? 걔가 수소차 연료탱크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게 몇 년 뒤에도 진짜 정부의 뜻대로 전 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네. 진짜 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얘도 분명히 조정은 나올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한번 하셔야 된다. 왜? 일단 나름대로 뽑고 나서 주가이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상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는 결국 LED잖아요. 그죠? 네. 근데 LED가 될까요? 그렇게 많이? 성장이? 실적이 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서울 반도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반도체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LED에서 서울 반도체는 많이 못 벗어나요. 다른 걸 한다 그래도 좀씩. 그래서 저는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네, 싸다라는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VTGS인데요. VTGMP인데요. VTGMP도 이거 지금 현재 매수가 보면은 이렇게 보는데 얘도 보면은 그냥 차트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근데 얘도 특별히 뭐가 있어서 사신 건 아니죠? 진구님. 처음에 살 때는 이제 한화형 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요. 근데 어저께도 그 왕이 외교부장 우리나라 기자들하고 이야기한 거 뉴스에서 보셨어요? 네. 네. 한한령 언제 해제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한한령을 한 적이 없대요, 거기는. 근데 거기다 무슨 한한령 해제를 지금 자꾸 우리가 얘기해요. 아니, 자기 외교부장, 그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인데 자기네는 한한령을 한 적이 없대. 글쎄, 모르겠어요, 참. 근데 어찌됐건 간에, 예, 뭐 그쪽은 한한령을 한 적이 없대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더 이상. 그러니까, 예. 글쎄요, 일단은 뭐, 이거, 조금 더 지켜보시는데요. 만약에 아니면 그냥 나오세요, 이거 털고. 예. 한 적이 없겠는데, 네, 할 말 없죠, 뭐.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새 동호 상담해드릴 거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아이, 그럼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투자와 매매라는 게 어떤 건지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부터 방향을 잡고 가시는 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20에서 무료 문자 013-336-8288. 지금 전화 주시면 막 지금 전화 막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셔서 이반장하고 뭐 전화 어차피 투자로 있어서 도움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기 때문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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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저 서울 석관동에 사는 권진호입니다. 서울 어디요? 석관동. 아, 석관동. 아, 저쪽. 네. 아, 그래요. 네. 석관동. 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함이 제가 잘못 들었어요. 김 뭐라고요? 권진호. 권. 권진호님, 반갑습니다. 네. 권진호님, 연세가? 아, 65세입니다. 주식 경영은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일단 먼저 진호님,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아프타바이오. 아, 아프타바이오 매수가 얼마요? 30% 되고 32,000원입니다. 네, 아이고, 이 아프타바이오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인데, 예, 또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예. 5,300원에 20%. 네. 와이팜. 와이팜. 14,000원에 20%. 14,000원에 20%, 예. 네, 그 세 개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주식이 일단은 잘 모르는 회사들을 갖고 계세요. 왜냐면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를 만한 회사인데 이게 은근히 예. 근데 종목 선정 참 특이하게 하셨네 종목 선정을. 이 아프타바이오를 더구나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아프타바이오를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예예. 예. 이 아프타바이오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아, 뭐 신나 개발한다고 누가 이거 좀 괜찮다고 사라 그래가 샀죠. 아, 대박난데요 이거? 예? 이거 대박난데요? 신약 개발한다고. 이 회사 그러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뭐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신약 개발하고 뭐 앞으로 정말 괜찮을 거라 그래갖고 샀어요. 아, 그래요. 이 회사 이름이 왜 아탄지는 아세요 혹시 선생님? 왜? 아니, 뭐 낙타바이오도 아니고 이게 뭐 압박바이오도 아니고 아프타바이오 이름이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 예. 예. 그 왜냐하면 이거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전 솔직히 이 회사를 맨 처음에 그 관심 있게 공부했던 이유가 이 회사 이름이 상장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아프타바이오잖아. 무슨 압사 무슨 막 이런 생각 나잖아요. 낙타 막 이런 생각. 이 아프타바이오가 왜 아프타바이오냐면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이 회사가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회사가 신약 개발 업체예요. 혁신이 뭐 신약 개발인데 이게 얘네가 근데 그냥 신약 개발인데 이게 뭔 사 얘네가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플랫폼이라는 거 아시죠? 얘네가 자기네가 신약을 개발하는 그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두 개인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타디시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아프타 뭔데? 아프타 그 플랫폼이에요. 얘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자기네 플랫폼, 그 신약을 개발하는데 어떤 그 형식이 있어. 어떤 형식과 뭐 이런 게 있어. 그게 아프타로 시작하는 이름이라서 그래서 이 회사가 아프타바이오예요. 그 아셨어요, 선생님? 모르셨죠? 그래서 이름이 아프타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워낙 이 당뇨병하고 이런 데 되게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당뇨병 이런 신약 같은데 이런 거 신약 개발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난치성 이런 애들도 그 질환도 하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나가는 방향을 보면 이 회사가 점점 항암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건 아세요 선생님? 워낙 이 회사의 그나마 매출 뭐 매출 이 회사 실적 보면은 여러분들 재밌어요. 이 회사 실적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네. 없어요. 예, 없죠. 이 회사 워낙 실적 되게 안 좋아요 지금은. 예, 왜냐하면 이게 한번 신약 개발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걸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 매출 보면 이 회사 진짜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회사가 돈 되는 장사를 했다는 소리예요 못했다는 소리예요?
못했죠. 예, 솔직히 못했어요. 그런데 다들 지금 미래만 보는 건데, 하, 전 솔직히 이런 바이오 회사들, 너무 미래만 보는 회사들 진짜 전 모르겠어요. 잘. 왜 그러냐면, 이 회사도 개발한 지 몇 년, 아니, 이 회사도 나온 지 몇 년 됐거든요. 요번에 상장한 지는 이게 작년에 상장을 했어요. 작년에 상장을 했지만 그전부터 이 회사가 몇 년 동안에 그 업력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몇 년 동안 업력이 있는데 실적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얘는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는 뭐 맨 처음에 몇 년이고 어? 이거 하다가 한 방만 터트리면 우리는 그거의 몇 배를 뽑아. 아, 말 됐죠. 말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저는 바이오 회사들을 그래서 저는 평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이오 회사들이 뭐 하겠다. 아니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밀어주겠다고 하니까 아이 그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바이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엔젤 투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엔젤 투자? 아니요. 잘 창투사들이 모릅니다. 천사 투자라는 게 뭐냐면 천사같이 돈이 없는데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쫙 투자해줘. 그런 걸 엔젤 투자라 그래. 좋은 투자. 그런데 그중에 엔젤 투자에서 성공률은요. 몇 프로? 뭐 3%인가 5%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개 기업 투자하면요. 3개인가 5개 성공해요. 그리고 95개인가 97개는 실패해요. 그런데 이 3개나 5개 얘네 성공하는 애들이 이 실패하는 애들보다 훨씬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은 이건 엔젤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투자자라고 칠게. 투자자면은 이 3개나 5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성공이지만 95개나 97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물 먹고 망하는 거예요, 투자로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물론 많이 그거 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이 회사도 얘기하는 게 전 이 회사가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뭐 혁신 신약 개발로 해가지고 지금 뭐 앞타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녹스 플랫폼이라든지 이 회사 또 하는 게 녹스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 우리 지금 이거 뭐 이 항암제 쪽이나 이런 거에 잘 만들어내. 이제 이거 해가지고 이거 기술 이제 점점 이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될 거야. 진짜 되면은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장하냐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이 나와서 이런 회사들 실적 보면 도저히 투자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는 진짜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 회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의사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의사들도 모른다니까. 의사들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뭐 CEO나 오너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나 매스컴에서 우리 회사 됩니다. 돼요. 목소리만 크면 무조건 먹혀. 무조건 먹혀요. 바이오는. 왜? 그거를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들도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평가를 해요? 웬만한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평가를 해 제대로? 못해요. 무조건 목소리 크게 외치면 그냥 다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게 되는지 이 회사가 안 되는지도. 그래서 이 회사 솔직히 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뭐 자기네들은 발표하는 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진짜. 그래서 일단 이런 회사들은 평가를 하기가 제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신규상장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이 회사 신규상장했던 가격이 3만 8,000원이거든요. 38,000원. 38,000원. 근데 이 회사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신규상장 패턴에 38,000원 이야기했던 이유가 아이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예. 이게 다시 예. 신규상장 패턴에 38,000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지금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되게 중요한 가격이라서 예. 보시면 예. 아이고. 예. 이게 지금 예. 잘 안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요 가격이 신규 상장의 저항 가격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 계속 떨어져요. 요 38,000원 좀 안 되는 가격에서 맞고 여기를 못 넘어요. 못 넘어. 요번에도 여기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얘는 여기를 뚫어내면은 괜찮아요. 일단은. 그래서 어디까지냐? 54,000원. 얘는 여기서부터 54,000원까지가 혼돈 구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얘는 그래서 이 신규 상장 패턴으로 들어가셔야지 이거 그냥 어설프게 뭐 좋다 했다가 이거 만약에 요번에 여기서 맞고 다시 여기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얘 이거 저점 깹니다. 요번에 만약에 여기 얼마예요? 요거 돌파 못하고 3만 얼마입니까 여기? 3만 2만 7천 원이네. 2만 6천 원, 7천 원. 여기 깨면요. 얘는 거의 이 저점 깹니다.
상장하고 그 저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거나 그 이상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셔야 돼요, 선생님.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접근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가격 같아요. 예. 그래서 글쎄 웬만하면은 저는 그냥 이거 수익이 조금 나셨는데 일단은 요번에 만약에 이거 다시 내려오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일단은 파셔서 수익 한번 챙기는 게 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고생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저기 어플라이어인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5,300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 근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지금 주가가 한번 뽑았어요. 뽑고 나서 지금 조정 중인데 요건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얘는 4,500원 손절 드릴게요. 얘는 4,5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한 6,000원 금방 가면 얘는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아요. 얘 이거 하고 이렇게 갈 확률이 좀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와이팜인데요. 와이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신규 상장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좀 좋아하시는데요. 신규 상장에서 얘도 지금 이러다가 있다가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 보이시면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15,500원 보이시죠? 15,500원 여기인데 얘는 지금 여기 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세요. 요번에도 15,500원 여기 맞고 떨어졌어요. 예. 이게 왜냐면 신규 상장 패턴은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그 저희 프로 오래 보신 분들은 진짜 거짓말 같이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 다들 아시니까. 근데 시청하신 분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에이 그런 게 있어라고 할 텐데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번에도 여기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번에 밀려 가지고 요 가격 얼마인가요? 요 12,000원 좀 밑에 11,800원 이거 깨면 얘는 예, 지하실 보러 가는 거고요. 예. 그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얘는 예, 신규 상장은 안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도 욕심 안 내시는 게 좋아요. 정 욕심 내고 싶다. 그럼 얘는 여기 얼마예요? 2만 원을 뚫어냈을 때나 아니면 요 혼돈 구간을 먹겠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5,500원을 뚫은 16,000원 정도에 사시면 이 혼돈 구간 안에서 한번 먹고 털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전략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진호님 하여튼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되게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은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제 방송을 보면 제가 요즘 더 이렇게 공부 막 아까도 뭐 투자와 매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던 이유가 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린이들 중에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이제 강의 때 보면 주린이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주식을 이제 배우신 분들은 지금 자기가 본 지금 올해 요 시장을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한테 진짜 시장이 어떨 수도 있고 투자가 어떤 거 주식이 어떤 건지를 그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짧은 시간 내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뭐 장사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 방송하거나 막 이런 거 안 하죠. 저도 다른 사람들 같이 막 뭐 그런 거 하죠. 시세 흐름 타고.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제가 뭐 특별히 인기 끌 일도 없고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가리키는 게 제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는 게 진짜 주식이 아 주식이라는 게 그냥 전자 오락 게임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주식이라는 게 진짜 본질 가치라는 게 있고 회사를 알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 제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방송 이반장 방송 보면 뭐 항상 그런 얘기해. 예. 제 방송이 워낙 그런 방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꼭 그런 분들을 위주로 시청을 하셔야지만 그래야지 도움을 더 얻죠. 만약에 뭐 종목이나 뭐 시세 이런 건 다른 방송 보셔야 돼요. 그래요. 전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서대문에 사는 김혜인입니다. 예 오늘은 서울 특집이네. 서대문에 네네. 사는 김혜인님. 혜인 네네. 연세가 58이요. 주식 경력은요, 혜인님? 10년이요. 10년, 오래 하셨구나. 그래. 일단 우리 혜인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번 받아볼게요. 코스맥스 MBT. 매수가 얼마요?
9,860원에 56%고요. 거의 한 60% 사셨네. 조금 모 방송에서 더블 정도 갔는데서 조금 먹고 나와서 다시 샀는데 11,000원 고점에 물렸다가 다시 조금 단가 내렸는데 너무 일찍 물을 탔어요. 아 그래요? 또 있나요? 국동 4,300원에 20%요. 네. 그리고 그제 동성제약을 11,450원에 10%. 11,350원? 450원. 10%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스맥스 MBT, 따블이 간대요. 어이구. 아주 회사를 잘 하시나 보네, 그분. 코스맥스 MBT에 대해서 아주 회사를 잘 하시나 봐요. 그죠? 그래요. 일단은 먼저 코스맥스 MBT가 뭐라 그러면서 따블을 간다 그러던가요? 실적도 좋고, 턴어라운드 될 것 같아서요. 아, 턴어라운드 될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코스맥스 MBT가 우리 그 혜인님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네,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네, 맞아요. 네. 제가 이 회사도 전에 탐방을 갔다 와서 좀 이 회사 좀 알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뭘로 따블을 간다고 얘기했는지는 몰라겠지만 그분 제가 봤을 때 이거 이 회사 공부 안 하신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래요? 코스맥스 MBT라는 회사가 그 뉴트린가 뭐 그 저기 뭐 뉴트리 뭐 저기 뭐 그 회사 코스맥스가 인수한 건 아세요? 그래서 이름이 코스맥스 MBT로 바뀐 건 아세요? 네네. 네. 근데 코스맥스 MBT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건강 보조 식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건강 보조 식품이 이게 진입 장벽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안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선호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선호도가?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다단계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메이, 그쵸? 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 다단계가 많은 데가 건강보조식품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럴까? 쉽게 말하면 뭐 이 표현이 그런데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소리 무슨 소리냐? 진입장벽이 낮다는 소리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혹시 죄송한데 풍력발전 요즘 많이 뜨잖아요. 그죠? 네. 풍력발전 하는 애들이 실은 뭐 하는 애들인지 아세요? 거의 다? 대체적으로 보면? 풍력발전 하는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 풍력발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조선 하는 애들이 배 만드는 애들이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배 밑에 노져서 가요? 큰 배들? 어떻게 가요? 아니요. 뭐가 돌아요? 배 밑에 보면, 큰 배들 밑에 보면? 배가 이렇게 큰 배가 있으면 노져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큰 배들이. 그럼 네네. 여기 뭐가 있어, 밑에? 프로펠러 같은 거 있지? 네. 그걸 뭐라 그래? 스크류라 그러죠. 근데 이 스크류가 작아요, 커요? 크겠죠. 엄청 크겠죠. 풍력이 어떻게 돌아요? 엄청 큰 애가 바람 돌아서 전기 내는 거죠? 네. 원리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애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거의. 이게 산업의 연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코스맥스가 워낙 뭐 하는 회사예요? 코스맥스 회사 모르세요? 뭐 하는지? 워낙? 코스맥스. 화장품 만들잖아요. OEM, ODM. 네. 코스맥스 MBT가 뭐 하는 애냐면 건강식품을 OEM, ODM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다단계. 쉽게 말하면 뭐, 그 다단계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한테 만들어주는 거야. 걔네 상표로 나갈 수 있게. 똑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MBT 인수한 거예요. 몰랐죠? 네. 왜, 얘네가 코스맥스가 워낙 한국 콜마와 같이 그걸 워낙 화장품에서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그러면 자기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이 건강식품 시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컨트롤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코스맥스 MBT에 들어온 거예요. 지분을. 모르셨죠? 왜 코스맥스 MBT 들어왔는지. 네. 이 구조가, 제가 그래서 이 구조를 같이 말한 거예요. 근데 이 구조 아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왜? 탐방 가서 이 회사 공부 제대로 안 해봤겠다 몰라요, 이런 거. 그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런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체라고 해외 매체라고 어디가 많은지 혹시 아세요? 지금?
해외가 많을 것 같아요. 예, 해외가 조금 더 많아. 아, 네. 맞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공장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국내 공장도 있고 해외 공장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막 이런 데 있거든요. 미국, 호주 그리고 중국에도 네. 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공장은 아직 제대로 생산을 못 해내죠. 예. 그리고 미국하고 호주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 근데 생산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점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제가 다단계 중에도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쪽이기 때문에 물론 얘네는 자기네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OEM, ODM식으로 코스맥스 화장품 하듯이 똑같게 화장품 회사들한테 자기네가 개발해가지고 야 이런 좋은 화장품이 있어. 그러니까 니네 상표로 나가게 해줄게. 이런 거라는 말 그건 아시죠? 코스맥스가. 이거 이런 걸로 돈 번다는 건 그건 아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네네. 네. 네 주식 10년 하셨다는데 그것도 모르시면 심각한 건데 그거는 아실 거 아니야. 네네. 예. 네. 그것 때문에 이 코스맥스 MBT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만들어줄게 다단계 이런 애들한테 니네가 팔아. 예. 네. 예. 네. 니네들이 우리 이거 팔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다단계 뭐 이게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네가 만들어준 막 만들어줘서 팔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덜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화장품같이 그렇게 높지가 아 그러니까 예 낮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이런 데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네. 그리고 물론 또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코로나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지금 사실상 지금 치료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 지금 나오고 뭐 얘기 나오는데 코로나 백신 지금 어때요?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열광하나요? 솔직하게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 무섭지 않아요? 그거 맞아도 될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난 솔직히 해요. 무섭지 않으세요? 막상 다른 사람이 맞겠다 그러면 어 그래 그런데 당신한테 놓을게요 이러면은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전 그렇거든. 본인은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안전성이 100% 확보됐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나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아니, 난 솔직히 무서워. 난 솔직히 무서워. 예. 네, 난 솔직히 무서워요. 다른 사람이 맞겠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나한테 맞으라고 하면 나는 난 막 일단 뒤로 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그래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찌됐건 간에 쉽게 말하면 그건 제가 왜 말하냐면 코스맥스 MBT라는 회사 자체가 이 회사 자체가 그 건강기능이라서 면역력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코스맥스 MBT라는 게 이게 근데 건강기능식품에 사람들이 돈을 쓰려 그러면 어때요?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코로나가 되면 지금 이제 코로나 2차 지금 정부가 오늘 내일 뭐 2.5단계 지금 발표하겠다. 뭐 그거 심사숙고해서. 근데 발표 못하 지금 막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생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은 네네. 건강기능식품에 지출할 돈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네. 근데 뭘로 답을 간다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부 안 하신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 회사 코로나.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이 회사는 네. 그렇게 쉽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깨 네. 나갔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제대로 탐방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했으면 이 회사의 어떤 그런 것부터 다 알고 했으면 이 회사는 그렇게 쉽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그래서 60%나 사셨다 그럴 때 깜짝 놀란 겁니다. 믿고 비중을 확 늘렸어요. 물타기에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늘렸죠. 이 회사를 공부해보면 이건 그렇게 쉽게 지금 늘릴 때가 아니에요. 무조건. 물타기라는 네. 게 단가 낮추기만 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러고 다음 예. 이게 뭐 종목이 너무 나쁜 게 아니라 물타기에서 늘린 게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반장님 그러면 네. 조금 더 물타기를 해서 빨리 빠져 나올까요? 아니 근데 물타기를 왜 자꾸 하세요?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 10년이나 방법이... 하셨던 분이 물타기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물타기라는 건 여러분 저도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물타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 여러분들 물타기로 한두 번 재미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물타기는요 잘못하면 만약에 잘못된 데 물 더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죽어요.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는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물타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 단가까지는 올까요? 아,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네. 근데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다려보시면은 뭐 네. 그렇게까지 무리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회사가 아주 안 좋고 막 이런 거 아니라고. 근데 물타기한 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거야. 그리고 국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00원 매수가인데 국동도 제가 요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손절가만 드릴게요. 요거 손절가요. 여기 3,400원 정도 종가로 깨면 얘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깨고 가면 요번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0원 네네. 정도 손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성제약인데요. 이 동성제약도 제가 가끔 상담했는데 이 동성제약을 전 사신 게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 예. 동성제약은 제가 상담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 회사는 매력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건 종목 교체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매력 없는 회사거든. 제약주 중에도.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 안 하신 티가 너무 나. 이거 사신 거는. 그래서 요거는 종목 교체쯤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사장님, 예. 국동이 4,300원까지 오긴 올까요? 아, 그건 모르죠, 제가. 네네. 저는 투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가격 흐름은.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감사합니다. 전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단계 주식 처리 만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근본을 알아야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 적게 되지. 왜냐면 시장이 뭐 마냥 좋을까요?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10년, 20년 계속 좋은 적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은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전혀 여러분 귀에 안 꽂힌다는 거 알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제 보세요. 뭐 내년 후년에도 무슨 그런 회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지금 주가가 좋을까? 예,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냥 무조건 아 주식은 사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깨질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이제 회사 이 회사가 뭐 회복할 회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평가 저평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회사를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아,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난 지금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막 계속 그냥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주식하셔도 돼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사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얘기 안 할게요. 과묵하시네. 연세가? 30 중반이요. 예, 주식 경력은요? 5년 정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재.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미약품 29만 8천 원에 비중 20%. 네. 그다음에 비보존 헬스케어 네. 1,750원에 비중 20%. 예. 예선테크 2,601원에 비중 10%. 2,600원에 10%. 예. 네. 그다음에 신성델타테크 네. 6,070원에 5%요. 네. 한미약품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그래요. 한미약품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갖고 계시고 신성델타테크. 그래요. 왜 이렇게 한미약품에 대해서 많이 갖고 가셨어요? 뭐 지금 예전에 뭐 악재나 이런 거는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그 FDA 심사는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뭐 추후에 뭐 잘 될 것 같아서 좀 그때까지는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거든요. 제가 한미약품은 몇 번 상담했던 거 혹시 방송에서 보셨어요? 저는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미약품 상담하면서 제가 매번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것 안 믿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미약품 이 회사는 이것 때문에 빠졌어도 개파 빠졌어도 이게 메꿀 겁니다라고 제가 그때 상담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도저히 이게 못 메꿀 것 같았죠. 근데 어때요? 거짓말같이 결국 메꿨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갭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순간에 안 메꿀 것 같죠. 지수나 대형주에서는요. 여러분들 갭은요. 좀 시간 지나 보세요. 100% 메꿉니다. 거의. 그러니까 제가 갭은 메꿉니다. 아유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아니. 내년 이맘때 지금 지수에 있는 갭들 한 절반 정도 메꾸는지 안 메꾸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러분들하고 싸우기 싫어요. 그러니까 맥군대니까요. 특히 웬만한 대형주는요 거의 한 95% 이상 메꿔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메꾼다고 그랬잖아.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도 메꾼대니까 메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벌어졌던 갭은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락으로 다시 메꾼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이걸 자꾸 역행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역행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웠던 게 뭐야? 제가 한미 약품도 그랬잖아. 한미 약품은 뭐 이거 이런 게 있었지만 이 회사만큼 R&D에 투자 많이 하는 회사 없고 이 회사만큼 이런 회사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거 회복합니다. 그때 전에 상담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한대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럴 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보세요. 하나. 한대니까. 걘 몇 군데니까. 아무리 힌트 드려도 여러분들 안 해.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쓰러질 회사가 아니에요. R&D를 이 회사는 10년, 2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R&D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요번에도 한미약품 8월 달에 왜 올라간지 아시죠? 주님. 네네. 왜 올라갔어요? 기술 이전 해가지고. 다시 기술 이전 다른 데 하고 나왔죠? 그죠? 네네. 만약에 이런 회사가 헛방이었으면 이런 회사가 그냥 무너졌겠죠. 근데 어때요? 다시 기술 이전 나오고 했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 땀은 제가 왜 한미약품을 칭찬하면 한미약품은 이 R&D 투자를 진짜 애널리스트들한테 옛날 한 15년 전, 20년 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 애널리스트들한테 욕 먹으면서도 했어요. 욕 먹으면서. 저 회사는 돈 벌어서 다 R&D만 하는 회사라서 비전이 없다. 맨날 이렇게 놀림 받으면서까지 했어요. 한미약품. 그런 회사가 그 흘린 땀이 땅에다 그냥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빠졌을 때도 반드시 올라온다는 자신, 여러분들한테 이 갭 분명히 메꿉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 한미약품은 절대 땀을 그냥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 소리 무슨 소리냐? 한미약품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이렇게 하고 했지만 한미약품은 다시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나중에 올라올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한미약품 뭐 지금 뭐 FTA 뭐 하고 하는데 이 회사는 결국 제가 봤을 때 제약사 중에 진짜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 몇 군데 제가 뽑는 진짜 몇 군데 중에 한 대가 한미약품이에요. 이건 전 주가하고 상관없이 얘기해요. 왜? 이 회사가 지금까지 보였던 행보가 그랬고 이 회사가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에서 2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 회사를 봐왔을 때도 그랬고 이 회사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뭐 한 번에 그 어떤 시세 흐름을 타려고 뭐 거기에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이 회사를 칭찬해요. 분명히. 주가가 안 올랐었어도. 왜? 그래서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주가 수준 전 다시 올라온다고 봅니다. 나중에. 근데 뭐 시간이 뭐 얼마가 걸릴지 전 그건 모르겠어요. 뭐 빨리 올라갈지 늦게 올라갈지 뭐 진짜 오래 걸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회사는 지금 이 주가는 이 회사가 어울리는 주가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이해 되세요? 네. 근데 솔직히 뭐 FDA 뭐 어떻게 되고 뭐 하고 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알 수도 없고 그런 게 막 뭐 누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내부자 정보라서 혹시라도 내가 그걸 안다. 그래도 방송에서 물어보신다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막말로. 안다 그래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제가 혹시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 그래도 얘기를 못합니다. 어떻게 내부자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내부자 정보 안다고 얘기하는 꼴인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다 대답 못하는 내용이니까 알지도 못할 뿐더러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회사의 네. 전 본질 가치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예. 네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데 지금도 보유하셔도 예, 매수가가 30만 원 정도인데 이 회사는 계속 보유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회사라도.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빨리 하겠는데 비모전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수가가 1,750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에서 약간 수익인데요. 이 비모전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거는 분위기 타는 애인 거 아시죠? 예. 네. 이거는 한미약품 같이 그렇게 튼튼한 애 아니에요. 예, 여러분 네. 말하지만.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가 나름대로 얘는 한 번씩 매력 있게 뽑기는 해요. 얘 하는 애가 워낙 그쪽에 뽑는 애들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750원이면 이것도 한번 가져가 보실 필요 있어요. 근데 얘는 한번 뽑을 때 있죠. 어느 정도 뽑을 때 얘는 파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겠어요? 뽑을 네. 때 들고 가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얘는 기다리고 있다가 뽑을 때 파는 전략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였죠? 예. 예선 테크인데요. 예선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현재 2,600원 정도 돼요. 10%인데 요 예선 테크 혹시 사신 이유가 있나요? 요거는 점착 소재 같은 거 하는 회사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이게 2차 전지 쪽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좀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근데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산업인 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산지는 이게 조금 됐었는데 한번 팔았다가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맞아요. 지금 공부하셨네요. 역시 이 회사가 하는 분야가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수익률이나 이런 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 회사는 결국 이렇게 쭉 나가진 못해요. 그건 아시죠? 네. 그런 소리 무슨 소리냐면 이건 조금이라도 먹으면 나오셔야 돼. 아, 네. 예. 왜냐면 얘는 가져가서 우길 애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수익 났다고 막 들고 가버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미래가 네. 좀 보이고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큰 애들을 가져가야지. 이런 애들은 뭐 올라갈 가능성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네. 잘 그냥 뭐 무리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시다가 어느 정도 매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 신성델인데요. 신성델타크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뽑았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얘 여기 갭 있는 거 보이세요? 아, 네. 5천 원에 예, 네. 제가 봤을 때 얘 나중에 하락으로 메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요 되게 위험해요. 근데 그나마 잘한 건 5%밖에 안 산 거. 그건 잘하셨어요. 아, 이게 한 절반을 익절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익절했어요? 그럼요. 네. 예, 요거 나머지 절반도 웬만하면은 요번 기회에 익절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네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그래도 조금 그 자기가 제일 이반장한테 궁금했던 부분은 풀리신 건가요? 아, 네. 궁금한 부분만 풀렸어요. 예, 그럼 됐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진짜 심해지죠? 특히 네. 연세가 얼마 아직 젊으시니까 요즘 젊은 분들 요즘 더 젊은 층에 특히 많잖아요. 그죠? 네. 요즘 근데 젊은 층들 코로나에 대해서 좀 둔감하죠. 어때요? 좀 그래도 많이 놀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요번에 이제 슬슬? 네. 그래요. 요번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왜냐면 날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코로나에서 네. 무사하시기 바라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3 무료 문자 023-336-888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여기 경남에 사는 이미숙인데요. 이미숙님. 네. 네, 연세가 좀 많습니다.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네, 6학년 7반. 아, 6학년 7반이면 뭐 아유 저희 전화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주식 경력은요? 저기요, 이방장님 고향 사람 만났는 것 같은데 예. 제가 2000년도에 하다가요. 아. 9.11 폭파 맞고 주식 아. 한 번도 못 팔아보고 정리 갖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왜 고향 사람 네. 만난 것 같아요? 올해 아, 주식 그때 이 반장님 얼굴을 방송에서 늘 봤거든요. 아 옛날에 그때 9.11 예, 한 번도 연락을 못했어요. 아 못하고. 그래요? 제가 방송한 게 그 10년 정도 좀 더 됐는데 9.11 땐 제가 기관 입과할 때인데 이 반장님 아닙니까 그때? 예, 저는 그때는 예, 제가 그때는 기관 입고 매니저하고 할 때거든요. 그래요. 우리 미숙이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유니슨이요. 유니슨이요, 매수가 얼마요? 5,700원이요. 비중은요? 50%예요. 네. 이거 하나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유니슨 50%. 예, 유니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그래갖고 주식을 못하고요. 네. 지금 주식을 못 해봤다고 해야 돼. 왕초보라고 말해도 되는데요. 네네네, 근데. 아니, 제가 궁금한 게. 8월달쯤에 들어갔는데, 네.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냥 뭐 풍력이라 하길래 샀어요. 아, 풍력이에요? 네, 그래요. 네. 지금 풍력, 이게 유니슨 같은 경우에 뭐 풍력인 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전 솔직히 풍력에 대해서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바이든 그렇고 뭐 지금 신재생에 우리 현재 정부도 뉴딜로 해서 하고 하는데, 이 풍력이라는 게, 실은 풍력이라는 게 왜 몇 년 동안 그렇게 안 된지 아세요? 잘 모르죠. 그동안 네. 주식을 안 봤어요. 풍력이 받으니까. 신재생 중에요. 발전 단가가 제일 비싼 애가 풍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애들보다 발전 단가가 더 비싸요.
그래서 풍력이 외면받았던 거예요, 몇 년. 그래서 유니슨 주가 보시면요. 예. 유니슨 주가 보시면 그때 풍력 어떤 테마 볼 때만 잠깐 반짝하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하는 이유가 이게 주봉인데 유니슨 풍력이라는 게 워낙 이 발전 단가가 비싸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린 뉴딜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흐름 테마를 타가지고 갑자기 몇 개월 전부터 쭉 하고 오른 건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뭐 적정 주가인지는 전 전혀 모르겠고 전 엄청 고평가라고 보는데 뭐 사람들은 자꾸 그린 뉴딜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갖다 붙이는 게 이거는 지금 PBR이나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이 회사 알고 계세요? PBR로는? 그럼 이 회사 전부 설명하는 게 요즘 보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PDR. PDR. PDR이 뭔지 아시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예. 프라이스 드림 레티오. 주가 꿈 대비 비율. 아, 미래가, 야, 얼마나 밝은데. 근데 뭐, 저 풍력이 얼마나 밝은지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뭐, 이거 자꾸 지금 뭐, 정부에서 민다, 뭐, 다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어쨌거나 잘 모르겠고, 문제는, 지금,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미리 깔고 얘기할게요. 제 뭐, 개인적인 정보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뭐라 그러시지도 말고, 그러지 말고, 혹시 요즘 다시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거 아시죠? 점점. 그거 물론 연료 뭐 겨울이니까 점점 추워져서 뭐 연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추워지기 시작한 건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지 않나요? 저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낮 기온 20도까지 갔었어요. 알고 계시죠? 뭐 잠깐 하루 이틀 추웠지만 근데 근데 그 전부터 막 미세먼지니 뭐 그게 심하게 들어왔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땐 뭐 난방 수요가 늘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매스컴에서 난방 수요가 막 이런 얘기를 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점점 늘까요? 혹시 그거 아세요? 공해가 많아서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을 지금 빨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뒷면은 얘기를 안 하대요. 중국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터지자마자 바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이 공해 산업들, 오염 내뿜는 산업들 있죠? 이런 발전 산업들, 석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지금 그 코로나 터지고 바로 그 직후에 다시 허가 다 내준 거 아세요? 그 공장 막 돌린 거 아세요? 모릅니다. 지금 그걸로 막 경제 성장한 거 아세요? 코로나 이후로 다시 2분기, 3분기 걔네 수치 중에 그게 상당수 나온 거 아세요? 모르시죠? 잘 모르고 뭐 경제가 중국이 살아난다 그런 점. 예, 걔네들 자기네 경제 살리기 위해서 공해 산업들에 대해서 허가 막 줬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 공장 그 공해 막 돌려요.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기네 살아야 되니까 뭐 친환경이고 걔네들 쉽게 말하면 웃긴 소리 하지 마. 우리 그냥 공에 뿜을 거니까 니네가 배째 그냥 이러고 그냥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네 경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들어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자기네 그걸 위해서는 친환경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깨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풍력은 지금 발전 단가가 제일 비싸요. 신재생 중에도. 근데 이게 과연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몇 년 동안 빠지던 애가 이번에 갑자기 풍력도 다 늘었어? 1, 2년 안에 다 풍력해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다 풍력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떤 테마를 타고 지금 보시다시피 갑자기 쭉 땡겨 올린 거거든요. 정부 뉴딜 발표하면서. 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뒤에 풍력이 진짜 정부의 발표대로 다 돼 있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 너무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아까도 PDR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너무 다 프라이스 드림 레티오. 그러니까 주가 꿈 비율로 지금 뭐든지 다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 이 회사의 뭐 본질 가치니 그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걸로 그냥 다 밀어붙여. 미래 뭐 수소차가 몇 년까지 어떻게 되는데 그 오케이. 뭐 풍력이 어떻게 되는데 오케이. 신재생이 어떻게 되는데 5년 10년 뒤에 오케이. 지금 다 무슨 5년 10년 뒤에 이미 다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다 주가로 보면 요즘.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 주가가 싸다고 평가할까?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주가 되게 비싸다고 보는데 뭐 이게 버블이 껴서 계속 갈지 안 갈지 전 그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 이거는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평가가 안 되는 도저히 가격대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더 간다? 근데 이걸 50% 사셨다? 글쎄요, 저는 저라면 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저라면 이거 50% 못 삽니다. 이게 뭐 또 버블이 끼어서 더 갈지 안 갈지 뭐 그래서 수익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 이건 지금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글쎄요, 뭐 주식은 분위기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분위기가 깨졌을 때는 뒷감당을 못 하세요, 다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위기 깨진다는 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손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손 못 대실 겁니다. 그래서 손 대실 수 있을 때 좀이라도 손 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제가 굉장히 돌려서 얘기했는데 예, 좀 민감할 수 있는 거라서 돌려서 얘기했는데 좀 손 댈 수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 대시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미숙님. 하여튼 뭐 어쨌거나 저희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분 같으니까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당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02786-10103 무료 문자 023-3366-8288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저는 이 방송할 때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전 정치적으로 진짜 중립이에요. 전 정말 중립이에요. 예, 그래서 심할 때 저는 예, 진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예, 투표를 기권할 때도 많아요. 그 정도로 전 중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가 뭐 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어디가 이런 전 그게 아니라 오로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려고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거지 어디 편에서 들으면 야 저는 저쪽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 쟤는 저쪽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 방송은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냥 투자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절대 저는 진짜 그 정도로 전 중립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전 진짜 주식 투자라는 측면 그리고 주식에 관해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만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039, 예, 560입니다. 예, 다산 네트워크. 다산 네트워크가 한 13,000원 10%인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예, 흐름은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죠. 예, 워낙 뽑고 빠졌다가 지금 요번 시장 분위기를 좀 타긴 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10%고 비중인데. 근데 제가 요거 손절간 드릴게요. 얘 만약에 요번에 11,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치고 못 나가고 만약에 밀려버리면 얘는 여기 가격대나 여기 어디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종목. 예, 락앤락입니다. 예, 115399. 야, 오래 오랜만이다, 락앤락. 예, 락앤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주가 진짜 안 나오죠. 예, 락앤락은 올라갈 일이 없어요, 특별히. 예. 근데 그러니까 락앤락은 전 개인들이 솔직히 이거 차트 보고 관심 갖는 것 같은데 관심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락앤락이 올라올 일이 있어야 올라와요. 근데 이 회사 공부해 보시면 올라올 일이 없어요. 올라올 일이 없어요. 특별히 아니 되게 매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주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매력 있는 게 없어요 얘는. 그래서 웬만하면 얘는 그냥 요번에라도 종목 교체 하셔서 예 다른 거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다음 종목 하나생명입니다. 예, 088350. 예,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예, 요번에 다시 움찔했죠. 예, 움찔했죠. 근데 보험이나 예, 은행, 증권 이런 거는 예, 요번에 움찔했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이번에 뭐 움찔했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은 웬만하면 이쪽 손 떼십시오. 그게 개인들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다음 종목. 예, 코리아 센터입니다. 29 예, 05
510, 예, 510, 예, 코리아 센터인데요. 예, 코리아 센터, 코리아 센터 7,100원인데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상승 패턴에서 예, 안 좋은 패턴이었다가 어떻게 됐나요? 안 좋은 패턴이었다가 여기서 예, 지금 현재 9,000원을 깨면서 극적으로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 버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갭으로 들어갔었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갭을 메꿨는데 문제는 뭐냐? 희망이 있어요. 왜냐? 얜 또 이걸 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요번에 여기 다시 이렇게 돌파하면 얘는 어쩌면 요 고점 깰 겁니다. 그 제가 참고로 드릴게요. 예. 근데 만약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올라오는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갭을 웬만하면 이 회사가 특별히 이제 상장한 지 뭐 작년에 상장했는데 이 회사가 뭐 특별히 잘못될 일이 있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얘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03 7330. 예. 인디스플레이인데요. 일단은 요번에 지금 뽑아줬어요. 예, 뒤늦게 출발했죠. 얘는 솔직히. 예, 요번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일단 흐름은 지금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뒤늦게 출발해서 뽑은 애들이, 예, 조정하고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거는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상 보면은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예, 한두 달 뒤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거의 99% 밀릴 겁니다. 예, 거의 99% 밀릴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얘는 손절 라인을 얼마로 잡냐면요. 얘는 2,900원을 잡으세요. 2,900원. 예. 2,900원 정도를 깨지면 얘는 손절을 해주시고요. 워낙 뭐 전에는 3,000원 정도를 잡는데 요번에는 요번 요즘 시장을 보면 요즘 시장들이 좀 약아서 약간씩 그것들을 다 깨요. 그래서 2,9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위로 올라가면요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예. 다음 종목. 예, W 게임즈입니다. 19 예, 20 예, 80 W 게임즈인데요. W 게임즈. 예, 보시다시피 예, 올라갔다가 이제 빡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방송에서 보면 예, 이제 여러 사람들 상대해서 보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하실 때가 어려워. 왜? 올라갈 땐 좋아요. 올라갈 땐 좋지만 이런 게 이제 빠질 때 여기서 돌려 세울 거냐 뭐 여기서 샀는데 더 갈 줄 알고 이럴 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왜? 이럴 때 바로 매매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주식을 살 때 자기가 공부가 돼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이 주식이 좋은 게 아니라 근데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요런 게 했을 때 깨질 때 이제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투자인지 매매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6만 원 매수가거든요. 지금 요 반등 노리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대신 이분은 짧게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욕심내시면 안 돼요. 6만 5천에서 7만 원 사이가면 무조건 손절, 이익 실현을 해야 되고 손절은 제가 봤을 때 5만 5천 원 깨지면 이분은 손절하셔야 돼요. 예, 이분은 매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분은 투자 아니십니다. 다음 종목. 예, 코아시아입니다. 045, 예, 970. 코아시아인데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 근처예요. 예, 9,450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라인만 드릴게요. 얘는 8,000원. 8,000원 손절할게요. 8,000원. 8,000원이 깨지면 얘는 손절하시고요. 예, 8,000원. 예, 요 8,000원이 안 깨지면 조금 더 지켜보세요. 예,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위로 올라갈 만큼의 매력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실은. 예, 요번에 그냥 좀 시장 분위기 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렇게 길게 가져가거나 크게 먹거나 이 생각은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대림산업입니다. 000, 예, 210, 대림산업인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20% 83,400원 매수가 근처인데요.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참 실은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은근히 주가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글쎄요,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지켜보셔도 특별히 나쁘진 않을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산업 자체가, 얘가 내가 속해 있는 업황 자체가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비전이 좋은 업황은 아닙니다. 한 1, 2년 동안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정도만 갖고 지켜보시는데 뭐 크게 수익 내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특별히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종목. 예, 그린플러스입니다. 186230 그린플러스인데요. 예, 그린플러스 요즘 잘 타고 올라가죠. 예, 계속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린플러스. 근데 요번에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어차피 외국인은 없는 주식이에요, 거의. 그리고 기관들이 그나마 조금 사고 있는 건데 기관 샀다가 지금 팔고 있죠. 근데 요거 지금 개인이 받치고 있는데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개인 힘이 좋으니까 잘 받치고 있는데 보통 요런 경우에 좀 있으면 빠져요. 예, 요런 식으로 때가 하면은 요런 거 좀 있으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분은 지금 되게 위험합니다. 요 분은 웬만하면 요번에 빨리 매도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또 전화 주시고 많이 이렇게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부시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잘 하고 있는지는. 하여튼 여러분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3차 코로나로 명명돼 있죠. 3차 코로나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 날씨에 워낙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추워지기 때문에 좋아지기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들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이제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